네, 스콰이어의 세계로 잊을만하면 나타납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 네, 스콰이어 오랜만입니다. 스콰이어 지금 클래식 5 오늘 4시간 연속으로 쫙 해볼 건데요. 저번에 저희가 클래식 5를 했었던 게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게 오랜만이 아니네요. 여름이었어요. 여름. 아하. 네, 여름에 한번 저희가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네, 2019 클래식 5 뉴 라인업 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막 이제 클바, 빈모 요게 예. 이제 가장 스콰이어의 대표 모델 라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식 5, 빈티지 모디파이드 요 모델 라인들이 사실 막 한동안 가격이 막 치솟았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80만원대 막 90만원대 막 이렇게 가면서 아니 이럴 거면 맥펜 쓰지 예. 누가 스콰이어 쓰겠냐 막 이러면서 저희가 그 가격 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시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서 예. 어떻게 보면은 정신 차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아니 스콰이어가 사실 가성비의 예. 어떤 천병으로서 예. 지금까지 역할을 해오던 거였는데 예, 그게 8,90대 가지고 맥펜을 잡아버리면 누가 쓰나 스콰이어를 그렇죠 그런 예. 느낌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때 이제 2019년 올해 3월에 빈모가 나왔을 때 빈모가 할인 가격이 50만원 밑으로 다시 떨어지면서 옳지 잘한다, 잘한다. 스콰이어 잘한다 예. 다시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어피니티 시리즈는 388,000원에 아주 착한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했었던 2019 클래식 5 뉴 라인업이 점수를 잘 받았던 이유가 이제 정신 차렸다고 네. 이제 저희가 칭찬을 하면서 그 가성비 점수를 좀 더 준 것도 있었죠. 그때 두 대를 했었는데 그때 70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이랑 70 스트라토캐스터 싱싱싱 예. 모델을 했었습니다. 예. 싱싱싱 모델이 9.0 9.0 선생님은 어우. 비닐 바이브 저는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험싱싱 모델은 선생님은 퀄리티로 따라잡았습니다. 네. 저는 험버커는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렇게 들어서 9.5 9.5라는 아주 놀라운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상당히 클래식5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오늘 전부 다 텔레로 첫 시간에는 70 텔레 커스텀 두 번째 오. 시간에는 70 텔레 디럭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70 텔레 씬라인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 재즈마스터네요. 네, 재즈마스터 소닉 블루까지 그래서 3텔레 1재즈 이렇게 오늘 3텔 1재 이렇게 해서 클래식 5 4시간 연속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 정가가 오른 건 맞아요. 맞아. 정가가 오른 건 맞는데 824,000원인데 20% 할인을 적용해서 659,000원까지 이제 내려놨기 때문에 어쨌든 뭐 맥펜 사는 것보다 야 심리적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네. 접근할 수 있는 그 느낌은 아직 잘 남아 있다. 네, 그리고 클래식 5가 최상위 모델인데. 그렇죠. 60만 원대면 뭐 그렇습니다. 접근이. 그래서 뭐. 사실 그 이제 그 권속가가 80만 원을 넘어갔다라는 사실이 요게 살짝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만. 마음이 좀 아프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다른 브랜드들의 그런 가격 뭐 상승률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용인할 수준이다. 예. 네. 이게 이제 스콰이어가 정가가 이제 100만 원을 넘어갔는데 이러면 아마 스콰이어는 아마 브랜드의 어떤 존폐 자체가 예, 네, 위협이 될 정도로 좀 위험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요 정도면은 저는 뭐 용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59,000원의 할인가 가지고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예. 전장 98cm, 무게 3.56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뒤뚤레는 75mm. 바디에 네, 포플라가 사용되어 있어요. 와. 포플라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PNC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예, 빈티지 넥이고. 스타일의 헤드머신. 통이군요. 예, 통 네, 통에 스컹크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너트는 본넛이에요. 41.91mm에 예, 가는 그런 예. 네, 너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넥. 예. 지판 공률 반지름 9.5인치 241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네, 25.5인치죠. 네, 프렛은 21 내로우 톨 프렛, 그리고 넥 픽업에 펜더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 그리고 브릿지에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깁슨이죠? 그렇죠. 거의? 네, 컨트롤은 깁슨, 깁슨을 연상시키는 투 볼륨 투 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장착이 되어 있고요. 3세대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크롬 배럴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파져 있어갖고 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저희가 뭐 미리 시연을 해봤는데 네. 사운드 상당히 잘 뽑혀 있어요. 네, 들어볼게요. 네, 팬더 트윈리버를 보고요. 오.
이게 뭐라 그럴까? 좋네. 네. 마샬로 바꿨습니다. 비닐 구겨진 소리 조금 나고요. 굿. 자, 팬더의 레드 락 좋게. 네, 소리가 이거 되게 좋네. 알차네요. 예. 마샬 날개인. 매워요. 네. 아, 아주 진짜 뭔가 되게 실속 있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은 진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반주에 묻혀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야, 좋다. 네, 좀 네.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주까지 무척 한번 사운드를 들어봤는데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알찬 사운드, 그리고 알차면서도 나름대로 하이가 잘 예쁘게 정리정돈이 돼 있어가지고 싼 소리가 안 난다라는 거, 이렇게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역시 뭐 클래식 5는 잘 만들죠. 아, 잘 만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2592화에 섹터의 닉 존스톤 트레디셔널 모델이었는데요. 이거 사라스톤, 시그니처 세계 최강스톤 막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일랑님, 아토믹 그린 컬러 모델에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구매했지만 이미 사셨네요. 아하. 그린 컬러 모델이면은 뭐 내가 그린 좋아 뭐 그건가? 뭐 하여튼 네. 그런 거 거기서 이제 진 거 같아요. 네, 핑크 컬러로 돌아온 닉 존스톤 모델 역시나 좋은 사운드와 퀄리티를 보여주네요. 두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스톤? 이렇게 주셨어요. 두말할. 아, 한 줄평 그때 져서 다행입니다. 아. 미리 져서 다행이에요. 일단 닉 존스톤한테 지긴 지셨네요. 일랑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바로 한 줄평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스콰이어는 없었다. 이것은 니 팬이야 맥 팬이야. 네, 수원 왕갈비 텔레. 알겠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지금까지 이런 텔레는 없었다. 네, 이런... 좋아요. 사실 진짜 이 정도면은 돈값하고도 남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바로 그런 텔레였습니다. 저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실속 있는 사운드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알토란 텔레. 알토란. 네, 정말 아주 가진 게 많은 텔레예요. 네, 청소리요. 오늘 그거 좋네. 수원 왕갈비 텔레. 수원 왕갈비 텔레. 수원 왕갈비도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 자, 몇 대 몇? 9.5, 9.0. 와, 네,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시작부터 아주 화끈하게. 네. 클래식 5 역시나 구간이 명관이다. 네, 무너졌죠. 네, 증명을 해주네요.
자, 클래식 5 다음 시간에도 가격은 같습니다. 할인가 기준 659,000원. 요거는 이제 텔렛 디럭스거든요. 그래서 와이드 레인지 두 개가 들어가요. 아, 그렇죠. 네, 싱글과 와이드 레인지가 아니고 네, 와이드 레인지 두 개로 조금 더 네, 지금보다 더 많은 또, 가진 게 많은 사운드. 네. 좀 더 그 텔레를 넓고 강력하게 쓰고 싶은 데를 위한 와이드 레인지 두 개로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점 넘는 고득점을 이어갈지 네.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 타임스.